코로나19 확진자가 어느덧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식료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보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사재기는 불안감만 키울 수 있어서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포 시내의 한 중형마트입니다. 오전부터 많은 손님이 몰리면서 진열장이 군데군데 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자 외출을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시민들이 한꺼번에 생필품 구입에 나선 겁니다. 장을 보러 온 손님들은 텅 빈 진열대를 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원래 없었는데 TV를 보면은 좀 사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저도 좀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또 막상 와보면은 물건이 또 없고 해서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판매량이 급증한 물품은 라면과 쌀 등 보관이 가능한 식품들입니다. 한 40% 정도는 지금 매출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지금 쌀, 그다음에 라면, 그다음에 두부, 콩나물, 그다음에 계란. 그러니까 저장이 가능한 제품류로 해서 지금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라면과 어묵 등의 식품은 영남권역으로 우선 공급되다 보니 제조업체가 나머지 지역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손님이 몰리는 것. 식약청이 약국과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26일부터 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이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트에선 3월 첫째 주가 돼야 마스크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식약청에서 발표한 이후에 지금 고객님 문의 전화는 많은데 아직 그 저희 현장 쪽에는 어떻게 공급이 되겠다는 확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지금 고객님들한테 그 상황만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불안 심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